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응원하기 위한 우리 문화 공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어지는 무대는 우리 김민서 대학생인데요.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며칠째 우리 청소년 올림픽을 응원하기 위한 무대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우리 김민서 보컬이라고 했죠? 네. 아, 오늘은 몇 곡 준비하셨어요? 세 곡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수가 꿈이시죠? 네. 네. 앞으로 우리 TV에서 우리 김민서 양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함께 치르고 있는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한 우리 청소년 무대 우리 김민서 양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샤샤 실론의 Dancing with Your Ghost라는 노래였고요.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워커홀릭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지루한 일상 속을 벗어나 오늘을 살아가자라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저를 따라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가사 중에 모두 손을 들어!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 시큼 묶고
악역을 벌써 던져. 난 지금 화가 났음, 짜증이 났음. 답장을 해주고 싶다가도 쏟아진 말투들이 절대 사랑스럽지 않아. 시원한 맥주를 한 개 마시다야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손 들어주세요. 모두 손이 지나 비의 지수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freezing.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눈을 보니 벌써 아침이 왔어. 내가 죽겠네. But I hope this right. 이건 내게 맞지야. 바라기만 했던 overnight. 머리 아픈 일들만 가득해.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다야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건조한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조금 더 신나는 노래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유나의 비밀번호 486 다들 아시나요? 네. 그러면 신나게 바로 가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몇 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행복하게만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이쯤이면 그 맞죠. 뭐 두 글자 더 나와야 하는데. 아. 어느 분이 앵콜을 먼저 외쳐 주셨어요? 네. 아우, 네. 저분에게는 민서양 내려가면 꼭 선물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서 네. 어떻게 앵콜곡까지 준비가 됐어요? 네. 제가 아. 앵콜곡을 네. 네.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위해 제가 버터플라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앵콜곡을 지금부터 저기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앞에 여기 모자 쓰신 선생님. 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전주에서 오셨어요? 네? 청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분을 우리 응원단장으로 할게요. 자, 버터플라이 마지막 앵콜곡이 나갈 때 우리 청주에서 오신 선생님이 그 뭐죠 이거 앞에서 열심히 응원단장으로 네. 네, 모셔서 한번 마지막 앵콜곡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앵콜곡은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서였습니다. 네.
아주 마지막 버터플레이까지 아주 신나게 불러줬는데요. 자, 요거는 뭐 하나 놓고 내려가요. 요거는 저기 응원단장님 선물로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까지 우리 꿈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짱과 열정의 상징이라고 하는 우리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마스코트를 우리 김민서 양 네, 응원단장님께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